뭐 전통 보드라는 이 출고래는 내가 한 25%를 본다고. 이 출고래가 여기서 하면 주로 일로 나가지 이 옆에는 잘안 나간단 말이야. 그래서 뭐한두칸 정도는 양쪽에 나갈 폭 잡고 이 정도 나간데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예요. 뭐한 25%를 내가 잡고 여기 비해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 허튼 고래가 됐든 출고래가 됐든 앞에서는 추결하고 돈산판으로 추결하고 그러면 옆으로 불이 확 가잖아. 옆으로 우리 첫날 오가 밑에 방 앉아 예. 보니까는 아궁이 저쪽에 욕실 입구까지 또 하잖아요. 그 불이 확 퍼진다는 거예요. 퍼지고 이 주류등 안에는 열기가 갈거 아니에요. 하고 근데 배현우 뒤에도 그 배현되는 온도가 따뜻하니까 해가지고 열을 한 80%나 잡는다고. 이 정도 잡아줘도 괜찮아. 실제로 우리가 어제 앉아봤잖아요. 예. 근데 이제 그이 그는 거지만은 이제 공짜 고래를 해가지고는 더 이렇게 같은 크기에서 조작을 잘 하면은 열 효율을 한 90%가 나올 것하고.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메달을 가루김방 한올 사람 잘 봐야 돼. 실질적으로 아궁인데 이렇게 아랫목부터 점점 말라가는 것은 잘못 놓은 거야. 그러나 불뗀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주류등을 못 넘어가잖아요. 그렇게 이 앉아 밑에는 다 말라가지고 이렇게 주류등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이렇게 넘어가잖아. 이게 딱 보이잖아. 이렇게 불은 안 보이니까 미장 해버리면 안 보이니까 이 마르는 거를 보면 아 불이 그런 가능갑다.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. 예, 갔잖아요. 여기가 이제 연도니까. 그게 주류등 앞에는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. 불이 여기 정도 가면은. 설사 여기가 안 말랐다 하더라도 뜨셔요. 왜 그러냐면 습기는 안 말랐지만 열은 계속 가니까 그렇지. 뜨시지만은 이제 이 불이 주류등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. 그 주류등은 모르는 사람은 이게 왜 여기가 이상하게 안 말랐네 하지만 우리는 주류등을 아니까 아, 주류등이 같다. 그 주류등 뒤에 주류등 안 하면 안 말라요. 불이 안 퍼지기도 안 하고 안 가. 그러니까 불 줄고래 하는 사람인데 불을 오시오 하고는 열어주면 불이 안 가. 불을 막으면은 퍼지잖아요. 배인이 두개 되게. 그뭐 옛날 파련선생님들 기아장을 깨면서 불이 너무 센 데는 이렇게 하나씩 꼽아주더라고. 불이 이렇게 못 가게 막더라. 막으면은 불이 옆으로 간다. 응? 퍼진다. 그것이지. 그게 주류등 막으니까 불이 퍼지잖아요. 이쪽으로 가고 하나 저쪽으로 가고.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다 말라갔잖아요. 언제나 이제 뭐 어디 뭐 흙이 많이 쬐든지 하여튼 거의 다 말랐잖아요. 이렇게 말해. 그게 여기 아궁이가 여기인데 이렇게 가고 말라 오는 거고 이쪽도 말라 오는데 이쪽에 불이 좀 가깝네. 열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. 이제 여기도 이제 가고 완전히 말라버리잖아요. 이 아궁이고 완전히 말랐잖아요. 여기 가예요. 뭐안 말란 거는 또좀 한두 시간 가면 또 말라 그냥. 근데 그래서 이제 구매에다가 그렇게 이제 퍼지는 거 가는 거 이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구들이 얼마나 오래 따숩는가. 그죠? 그래서 옛날에 그불 떼가지고 그 새벽 되면은